안녕하십니까. 투자손절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설 연휴를 지나고 개장한 국내 증시가 오늘 오름세를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다시 경신을 했고요.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이후로 1.24%나 급등하면서 현재는 197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연초부터 키움증권의 HTS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MTS에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40여 분간 접속에 불량이 생겼다라는 소식인데요. 연초부터 거래하려고 하셨던 분들 참 짜증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단이 내려질지는 향후에 전해지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왕설량 전문가 2부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어떤지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한 이후로 상승 반전이 됐고요. 현재 22포인트 급등한 1972선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72% 상승하면서 현재 112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한 거고요. 외국계 매수가 오늘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자동차 3인방이 모두 1에서 2%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1% 이상 추가로 더 오릅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현대중공업도 4%나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2% 이상 추가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애플의 깜짝 실적이 전해진 이후로 오늘 IT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급등인데요. 하이닉스가 3% 오르면서 2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LG전자도 4%나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이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15% 정도 하락세입니다. NHN은 0.67% 하락이고요. 또 경기 방어주로 꼽히고 있는 KT&G도 0.4%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1에서 2%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5포인트 오른 513에서 거래를 출발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립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 안철수 연구소인데 오늘 하한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정치에서 발을 뺀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문재인 테마주, 또 박근혜 테마주는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5% 소폭 오르면서 37,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1.22%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락한 이후로 오늘도 장중 3%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데요. 호재성인 뉴스가 사라진 이후로 주가가 강하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고요. 네오이즈게임즈가 4.96%, 5% 가까이 급등하면서 44,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코스닥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바이오엔도 굉장히 강한데요. 8%대 급등, 12,3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원익 IPS라든지 SK컴즈 성광밴드에도 1에서 3%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먼저 홍희진 팀장님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제가 키움증권 네. HTS 시스템 불량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네. 투자자분들이 참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 그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는 이제 그 키움증권 쪽에서 좀 잘못을 해가지고 일부 지금 피해자들한테 그 부분을 좀 보상을 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지금 회사 측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잘못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면은 그 부분을 좀 피해 보상의 측면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는 언제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에 따라 기간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기간이 좀 나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코스피 상황 좀 봐주십시오. 오늘도 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 아무래도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상상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죠. 엄청난 자금이 좀 들어왔죠. 1.4천억 가량 예,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뭐 연휴 전날 그다음에 금요일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는 많은 투자자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국인들은 그런 것을 다 무시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주식을 엄청나게 좀 쓸어 담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벌써부터 좀 2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일단은 9시 47분이죠. 이때까지만 해서 1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수 상, 아, 왜, 아, 일단은 1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매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한 15분 만에 1천억가량 순매수를 보이면서 2천억으로 훌쩍 좀 뛰어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 안에서 일단은 업종별로 보시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근데 기존에 강했던 뭐 고려안이나 포스코, 그 다음에 지금 LG화학 같은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확산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2,000포인트를 못 찍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지금 1% 이상 조금 더 상승을 하면은 2,000포인트를 좀 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일단 홀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좀 바람직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일단 투신의 지금 차익 매물이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 1,700억 정도 투신의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장 개시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5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장 가면 갈수록 이런 투신의 매도는 조금 더 지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에는 좀 제한이 좀 제한적으로 상승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의 매도 규모가 커진다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부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서서히 지금 대형주의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지금 매수가 유입되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도 하겠습니다. 홍팀장님, 네.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애플의 사상 최고 실적일 텐데요. 삼성전자는 조금 쉬어가는 듯 했었는데 다시금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요. 네. 애플 관련주라고 볼수 있는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네. 반짝 상승입니까? 아니면 향후의 흐름도 계속해서 IT가 끌고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일단은 그동안 IT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승 시에 이제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그 경기 좋아진 시점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면은 IT의 실적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번, 그러니까 4분기가 만약에 상투라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둔화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올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안 좋은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는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추경에서는 좀 자제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나 삼성 전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애플 협력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흐름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좀 봤고요. 코스닥 상황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망설령 전문가님은 오늘 코스닥 상황 앞서서 일부 시간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큰 특징주 중에 하나가 안철수 연구소가 하한가까지 내려가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종목 아닙니까? 먼저 좀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잔량이 30만 주 가까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역시 안철수 원장께서 이제 출마를 안 하겠다, 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한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고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이제 변동폭이 이제 크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투자할 때 가장 유념해서 이제 투자해야 될 것은 가장 포트비 중에 적은 비중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을 때는 전체 포트 비중에서 한10% 정도 자금,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 자금에 이렇게 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 오늘 하한가지만 내일도 하한가가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향후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안철수 원장께서 다시 한번 이제 발언을 할 때 다시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뭐 얘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오른다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테마주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포트 비중의 가장 작은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안철수 연구사가 하한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 박근혜 테마주와 그리고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비대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 다 이제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이제 대선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지와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테마주가 이제 안철수 이제 차선호주로서 이제 이렇게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투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가장 작은 비중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테마주를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코스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코스피 쪽에 강하게 매수가 쏠리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똑같이 지금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역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개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역시 아까 전에도 제가 일부 시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기관의 매수세까지 같이 이어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가장 상승세가 향후적으로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충분히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게 역시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블루콤이 5.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실리콘웍스가 3.3%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3.6%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보이는 게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게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장에서 미국 저녁 시장에서 이 애플의 이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이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역시 IT 부품주들이 이제 종목 중에서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IT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다섯 분의 전문가는 무조건적인 상승을 예견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한 그런 모습인데요. 한 분 한 분 의견 듣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전략을 짜셨고요.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단기적인 숨고르기 국면을 대비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점진적인 상승 분위기가 예상된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그리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다 의견 주셨고요. S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켜보면서 대외 변수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네 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부산 인프라코어와 삼성증권이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 오성 LST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1% 남짓 수익이 났습니다. 유니스는 매수가 대비 -7% 등락을 기록 중입니다. 자,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역시 네 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주식 비중이 60%이십니다. 삼성카드와 삼양홀딩스는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 반면에 강원랜드와 네오이즈게임즈가 다소 부진한데요. 그래도 포트에 변화는 없으시고요. 지속적인 홀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금호타이어 수익이 굉장히 좋네요. 10% 이상 수익이 내주고 있고요. 또 옵트론텍도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채용대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넥솔론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 옵트론텍도 3%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볼까요? 세 종목이 있으신데요. 유비케어가 16% 가까운 수익이 기록 중이고요. 코너스와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두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현금 비중이 20%시고 주식 비중이 80%십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16%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의 금호타이어가 10%, 채용 전문가의 넥솔론이 6% 가까운 수익, 또 박선우 전문가의 삼성증권과 두산 인프라코어가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가 82% 수익을 쌓고 있는 상태고요. 박성일 전문가가 2위로 올라서면서 2.8%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 신은경 실장이 2%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인 상태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 지점에 신용훈 연구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용훈 전문가께서 오늘 주식시장 점진적인 상승 분위기를 예견을 하셨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점진적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로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유럽 재정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유럽 재정 우려가 완화되면서 관련 주요국들의 국채 발행 성공과 국채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로화 강세와 더불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완화로 원화 강세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7%를 넘었던 이탈리아 10년 국채 금리는 6.1%로 스페인도 5.46%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유로화 역시 한 달 만에 1.3달러를 회복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외국인 매수입니다. 유로존 재정 우려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만 주식으로 4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선물을 19,000 계약 순매수했는데 특히 지난 주에만 주식을 약 3조 원, 선물을 9,600 계약 순매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 2011년 8월부터 주식을 약 7조 원 순매도 한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스탠스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따른 외국인의 우호적인 매수 기조는 상승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예, 시장 흐름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최근 3거래일 동안 20%나 급등하는 초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호타이어를 잘 잡으셔서 지금 10% 이상 수익을 받고 오늘 오르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거의 한 15% 정도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종목별로 좀 흐름 좀 짚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금호타이어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양측에서 대규모 순매수가 나오면서 계속 종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라서 비중을 좀 높일 예정이고요. 또 다른 종목인 옵트론텍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00만 화소 이상의 고급 카메라 모듈 센서를 삼성과 애플 등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대규모 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꾸준히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 등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옵트론텍 역시 현재 차트가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종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옵트론텍과 금호타이어가 10%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겠다 하셨는데요. 얼마쯤에 몇 퍼센트나 더 사실 예정이신지요? 예, 뭐 당장 내일 정도에서 비중을 많이 확대할 예정이고요. 예, 자세한 건 또 내일 포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사고 싶은 분들은 내일 이 시간은 또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보증권 강서 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8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설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947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의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20포인트 상승한 197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2,803억 원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18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74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513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포인트 상승한 51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9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20억 원, 외국인은 2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5원 30전 하락한 1129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유로 달러 환율이 1.3선을 회복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 압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7원 80전 하락한 1126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12만 5천 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45% 상승한 112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약 3%대 강세 보이며 4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2%대 강세 보이며 6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42% 상승한 32만 1,500원에, 한국전력은 1.3% 상승한 2만 7,100원에, 하이닉스는 2.6%대 강세 보이며 2만 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LG전자는 4%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7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는 1.6% 상승한 6만 9,700원에, 호남석유는 강보합권에서 36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오쇼핑은 강보합권에서 28만 3,900원에, 서울반도체는 1%대 강세 보이며 2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로부터 물러난 듯한 발언에 안철수 연구소는 하한가까지 진입한 모습인데요. 12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강보합권에서 5만 7,9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0.15% 상승한 3,365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4%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4만 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는 강보합권에서 4만 50원에, 시제는 보합권에서 6만 4,600원에 머물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7%대 강세 보이며 1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테마주인데요. 안철수 원장의 정치 참여가 불확실해지면서 문재인, 박근혜 테마주가 강세입니다. 이지는 9%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6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7.21% 상승한 16,350원에, 바른손은 상한가까지 진입한 모습인데요. 3,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입니다. 반도체주인데요. 이번 달 말부터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TS 반도체는 6.4% 상승한 1,300원에, 하나 마이크로는 5.41% 상승한 11,700원에, 네페스는 3.61% 상승한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IT 부품주인데요. 애플이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부품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플렉스는 3.15% 상승한 39,250원에, 블루콤은 5%대 강세 보이며 12,350원에, 실리콘웍스는 3.44% 상승한 3만 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T주 역시 부품주와 같은 이유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IT 업체들에도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1% 상승한 모습이고요. 삼성 SDI는 2.89% 강세 보이며 14만 2,500원에, LG전자는 4.32% 강세 보이며 7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잘 보냈습니다. 예,
설 연휴를 지나고 처음으로 개장한 국내 증시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112만 원선 돌파를 했어요. 사상 최고가였고요. 애플의 깜짝 실적으로 IT주들이 줄줄이 급등세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 거래소 시장이 또 다시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고 1950선을 넘어가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 주가의 진행은 더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그 중대형주들 위주로 아니면 IT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화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듯한 느낌이 좀 강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강세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쪽은 거래소 쪽이기 때문에 거래소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의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종목이 있다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기회를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 지금 순환매가 발생하니까 거래소 종목들 쪽에서 대형주들 그쪽으로 꾸준히 돌아가면서 편입을 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듯해 보입니다. 네, 지수가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오면서 내포트 수익률도 좀 많이 높여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최병곤 위원님 포트 전략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늘 종목별로 좀 파시는 종목도 있고 사는 종목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인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SK컴즈를 탄력 저하가 좀 나오는 상황인 관계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SK컴즈는 여전히 아직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지를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같은 테마 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교체 종목은 다우기술로 갔습니다. 다우기술은 저번에도 한번 거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잠깐 했다가 다시 접근하는 상황인데요. 금요일날 일단은 그 13,8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았었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강보합 정도에서 약보합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계속 가능할 듯 싶고요. 현재로서는 14,200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눌림목을 기다리셔서 공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공략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목표가는 15,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지만은 시장에 외국인들 특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1월 달에만 4조 3천억 정도를 누적으로 샀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소 쪽에 매기 몰리는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순환매를 예상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하고요. 그 밖에 이제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OCI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동일벨트, 조화제약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임이 크게 나온 상황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동일벨트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순환을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잡을 가능성도 있고 뭐 박근혜 관련 정치 테마로도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 가치를 좀 더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들이 일제히 수익이 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일벨트가 -6% 정도 등락인데요. 다시 한번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좀 더 지속하시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다우기술을 신규로 편입이 되셨는데요. 함께 사실 분들 지금 가격대 또는 조금 눌렸을 때 사는 거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함께합니다.
예,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네. 코스피가 1970선 위로 갔다가 지금은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된 상태인데요. 그렇죠. 전략 짜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기관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지수가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의 매도가 800억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3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신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외국인이 시장에 대해서 추가 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아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가량의 돈을 좀 풀면서 급등을 시켰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에 3조 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만큼의 자금이 들어오리라는 보장을 갖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형주에 대한 추격 매선을 일단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종목별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장중에 2% 이상 급등이 나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변동폭이 상당히 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는 포트 비중을 좀 권해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추격 매수는 일단은 대형주는 좀 자제를 하자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 여기서 갑작스럽게 변동이 나올 경우 시장에 급락이 나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큰 업종 자체가 이제 대형주 쪽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만큼이 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은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지금 전략을 다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뭐 전체 비중에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뭐 70% 있다 그러면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서 나머지 35%나 30% 정도를 좀 가져가시는 전략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차익 실현 시점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대형주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중소형주 실적 우량주에 대한 매집을 좀 저는 오히려 좀 권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달, 12월달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형주가 안 가니까 대형주 언제 가느냐라는 그러니까 언제 가지라는 의문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가 몰렸을 때는 대형주가 상당히 좀 소외됐었는데 이제는 대형주에 대한 매기가 몰리면서 중소형주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 지금 시간의 차는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에는 같은 방향성을 띄고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실적 우량주,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한다라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좋다고 굳이 좋은데 따라가셔서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현재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게 앞으로 한 달 그 이상을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훨씬 좀 더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을 때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사시는 건데 쌀 때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많이 싸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는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싼 가격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이 좀 급하게 하락이 강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27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수출주에는 별 영향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금이 들어와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지금 환율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환율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원화 강세 기조에서 굉장히 좀 강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그렇게 신경 쓰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잘 돼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많이 돼서 환율이 하락하면은 그만큼 국내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달러 환율 가격대가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홍희진 팀장님, 오전장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왕설량 전문가에게도 여쭤봐야겠죠.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예, 오늘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또 몰리고 있고 IT 다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유독 IT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지금 모건스탠리와 그리고 CS증권 창구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5만 주 가까운 그 매수세가 10시 이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갑자기 급등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IT 업종들의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역시 IT 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 많은 분들이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실 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질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가 써질 텐데 만약에 지지가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지지가 나왔을 때하고 지지가 안 나왔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만약에 지지가 안 나왔다라고 지지가 안 나오게 되면은 충분하게 이제 하락을 보이고 다시 한번 재차 이제 하락을 보일 텐데요. 어디가 만약에 지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10만 원 선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선을 끄어놓은 이 선 부근입니다. 110만 원 선 부근인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이제 삼성전자 IT 종목을 이제 편입하신 그런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의 이 110만 원 선 이런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그리고 재차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에 투자를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에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한 종목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납품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로서 삼성전자 대비해가지고 상승폭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역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2차전지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후송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진 머티리얼이 11%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란 제재를 하게 되면은 2차전지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는 이 화학 업종과 그리고 정유주가 이제 상승을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대체 업종인 이제 친환경 관련된 태양광 업종과 그리고 2차전지 업종에 자금이 쏠린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2차전지 업종이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이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차전지 업종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왕설량 전문가께서 이제 업종별 전략을 짜주신 거고요. 중국이 지금 춘절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이 이 기간 동안에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자동차, IT, 화학인데 중국발 모멘텀을 받아서 오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소개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예.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 상승을 보인다고 하면은 증시는 재차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이제 G2인 나라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미국이 갑자기 상승을 보이는 바람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런 경제 지표 호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이 중국의
이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2000포인트는 당연히 상승을 보이고 2100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일 텐데, 이때 상승을 보일 때 한국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업종과 수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역시 관련돼서는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역시 이제 화장품 업체와 그리고 의류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와 그리고 에이블 CNC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 생활건강도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모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못하고 하락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가격은 주가라는 거는 가격이 쌓일 때 사야 되는 거지 이제 많이 상승할 때는 이제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향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그런 업종이 이런 화장품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류와 그리고 화장품에 관련된 이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2차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던 화학 업종이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지준율 인하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화학 업종이 다시 한번 바람을 불고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강 업종입니다. 철강 업종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었는데 유독 요즘에 이제 많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가 3%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향후적으로도 충분히 중국 모멘텀이 살아났을 때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강 업종도 같이 이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 한번 많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관심이 IT와 자동차, 화학 쪽으로 쏠려 있을 때 이제 향후에 오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을 저희가 먼저 선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일 듯 싶은데요. 화장품 쪽 얘기를 하셨잖아요. 화장품도 종류가 참 많은데 여러 종목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주들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몸집이 작은 종목들을 사보는 게 좋을까요? 의류 쪽도 말씀하시다가 길게는 또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함께 좀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에이블 CNC와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좀 몸집이 작은 그런 종목에 속하는데요. 예. 이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큰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또 괜찮겠지만 오히려 작은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이유는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선에 있고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매수세를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오히려 ABLCNC가 아닌가, 그러니까 작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오히려 작은 종목이 상승폭이 더 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도 괜찮은 종목은 이제 오히려 이제 중소형 관련된 이런 ABLCNC와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던 그 이제 의류업체에 관련돼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의류업체는 지금 베이직하우스와 뭐 휠라코리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의류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많이 하락을 했고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하락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베이직하우스의 차트를 제가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직하우스가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에 지금 조금 상승을 보여가지고 121선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그 베이직하우스뿐만 아니라 휠라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베이직하우스와 휠라코리아는 둘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세가 그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들을 좋은 종목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의류업체 중에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아, 오늘 일단 소형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뭐 이노칩이라는 종목 갖고 나왔고요. 일단 이노칩 같은 경우는 핸드폰 부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ESD 필터라는 부분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최근에 뭐 핸드폰 분야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노칩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제값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상당히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만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가 좋았던 뭐 2010년 9월 달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밀린 상태에서 지금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지금 작년 한 9월 달부터 일단은 주가 상승이 좀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야 뭐 주가가 좀 제값을 좀 받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0%대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개선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핸드폰 매출 증가,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률의 개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11월 달 작년이겠죠. 그 구간보다 현재로서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감소되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지금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정 시에도 기관의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매수 가격에 9,900원 이하권에서 지금 사보자라고 지금 언급 드렸었는데 9,770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긴 받아도 60일선에 대한 큰 폭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일단 9,900원에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일단은 손절 가격 9,400원 박스권 하단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박스권 하단 부분인 박스권 하단 부분이 아니고요. 60일선 가격 부근, 그러니까 60일선 가격 부근 9,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하시지 않는 전략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1,000원, 그러니까 전 고점까지만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가 비싼 값이 아닌 어느 정도 조금 제한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바닥을 확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좀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뭐 크게 들어가시는 전략은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싣는 것도 상당히 좀 투자 시 좀 고려를 하실 투자 시 고려를 하실 부분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께서는 이노칩을 주셨고요. 왕설량 전문가 오늘 종목 있으신가요? 예, 그 오늘 좀 얘기 아까 전에 중국 수혜주 중에서 이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VCNC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VCNC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사는 화장품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미샤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샤 같은 경우를 이제 AVCNC 업체가 미샤를 이제 유통하고 또 이제 판매 전부 다 관리하는 이런 업체가 이제 AVCNC입니다. 그러니까 미샤가 이제 미샤가 한국에서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중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꾸준히 매수를 보였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기관의 매수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으로 제가 제시드리는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정도가 매수 가격으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28,350원,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이제 지지를 보였던 지지 라인이 28,700원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충분히 이제 손절 가격으로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으로 1차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32,0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1차 목표가는 32,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가 있습니까? 2차 목표가는 35,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32,000원의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35,000원까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원이 먼저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왕설량 전문가 1부 시간에는 2차 전지 수혜주 후성을 주셨었고요. 2부 시간에는 AVCNC의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3부 시간이죠.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받을 예정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